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금 지루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참사로 잔열을 이룬 부모들이 한데 모여서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칭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 이우식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배경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우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이게 어떤 모임으로 결성이 됐죠? 예, 재난안전가족협의회는 말 그대로 인재로 인한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참사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이고요. 네. 누구보다도 세월호 참사에 더 큰 아픔을 느끼다 보니까 한 자리에 모인 것이고 네.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험을 토대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자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우식 대표님께서는 태안 해병대 캠프 사건으로 아드님을 잃으셨죠? 예예. 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참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시랜드 참사 구속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예. 뭐 대구 지하철 참사도 있고요. 네. 호프집 참사도 있고 그다음에 인하대 그 산사태로 인해서 안타까운 아픔을 지냈던 그런 사태 그 사고 네. 뭐 대구 지하철 참사 뭐 수없이 많은 참사의 그 당사자들이 그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그런 협의입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몇 분이나 좀 참가하고 계신가요?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략 16분 정도.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도 어느 정도 일이 정리가 되면 같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앞으로 이제 공식 발대식도 가질 예정이시죠? 예, 예. 지금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 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 발대식에 연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도 네 말씀하시죠. 이우식 대표님, 예, 좀 전화가 잠깐 좀 끊어졌습니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못한데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바로 다시 연결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도부에서 그 특별법 협상팀에 지금 전권을 부여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이견은 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견이 언제 좁혀질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인데요. 지금 세월호 유가족협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여당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됐고요. 각종 참사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이우식 대표님. 예, 전화가 좀 잠시 끊겼습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대식은 일단 지금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재난안전가족협의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예. 정부와 여당이 이제 수사권 부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밑그림입니다. 예. 그렇다고 특별법을 만드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특별법에도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네. 말만 거창하지 실익이 없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큰 것이죠. 예.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고 한시라도 빨리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성역 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시대적 사명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까지 있는 어떤 사법체계의 근간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 지금 재난안전가족협의회에서도 반대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법부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네. 그들의 이유일 뿐이지 결코 시대적 사명에 있어서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앞서 이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인데요. 예.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하고 있고요. 단식 현장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좀 만나셨죠? 예, 뭐 요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뵙고 있는데 네. 저희도 단식 농성을 같이 하고 싶은 심정인 것은 당연하고요. 예. 단식을 빼앗기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이 길거리에 내몰려서 목숨을 걸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네. 유가족들의 진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보통 사람들이 겪기에 그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크기에 또 다른 참사를 막으려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단식 농성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그분들의 의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태안해병대 견포 참사 사건에 우리 유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그 태안해병대 캠프 사건과 관련해서 전면 재수사와 책임 소재를 지금 명확히 밝히라 이렇게 또 협의회에서 촉구했죠? 네, 예. 전면 재수사가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저희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를 제대로 진상 규명하지 못했고 예.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한 관계기관의 부정부패 행정을 눈감아주고 실시하다가 결국은 더 큰 세월호 침몰로 이어지는 참사를 겪었지 않습니까? 네. 다섯 아이들의 희생이 헛되게 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이 현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네. 정부와 사법부, 이제라도 청와대 앞에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다섯 아이들의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할 것이고 네. 특히 전면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네, 유가족들은 이제 정부기관이 연결식이 끝나자 애타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고요. 특히 이제 해병대 그 캠프 참사 피고인들의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25일인가요? 2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측에서는 지금 1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어떤 예, 점이 좀 그렇다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이 예. 정부에 요구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진작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자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이고 네. 또 그나마 책임지는 그런 꼬리들도 손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대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그 손방망이 처벌에 경영 부당으로 전부 항소하였고 유가족들을 향해서 예전에 진솔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들조차 이제 희석이 되다 보니까 정말 죽은 자들만 있지 책임을 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네. 지금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지랖이 넓어서 잘못 끼어들다 혹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에서 나서려는 인물이 없어요. 네. 그러니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방어 정책에 길들여져 있는 현 공무원들의 현 실태가 반복되는 사고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주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한 각 부처 간의 벽을 허물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변화와 물결만이 연이
연인은 참사를 그 참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 그 어떤 아픔보다 크고요. 때문에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성숙함,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어떤 완벽함,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아, 그런 말씀인데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준비위원회 이우식 공동대표를 연결해서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